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입니다. 예, 아이고 간만에 상북에 왔습니다. 예, 아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산세가 너무 좋고, 예 여기에는 울산에서 유명한 또 사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뭐 산내로도 넘어가고 계곡물도 너무 좋고 상북, 예 여기 면 소재지에서 바로 위쪽에 위치한 토지를 지금부터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평수도 좋고요, 길도 정확하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변에 유해 시설 없고 큰 도로까지도 가깝고 버스도 잘 다니고, 예, 버스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처음 보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예 구독돌이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매물이 궁금하셨다면요 번호 나오죠? 예. 핸드폰 번호 확인하시고, 예, 매물이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고, 매물을 내실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고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여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산전입니다. 지목답 도시지역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면적은 199평입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구독하 저기 보이죠?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와갖고 이렇게 땅입니다. 이렇게 역경계 보이시죠? 이쪽으로 뒤쪽까지 다 포함입니다. 이쪽까지 이렇게 포함입니다. 자, 아래 경계랑 위에 경계 사이로 나무를 이렇게 심어 두셨어요. 나무가 큼직하고 오래된 고목이네요. 네, 이게 감나무 같다. 맞죠? 네, 감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고. 자, 뒤쪽으로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 마을길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마을길이. 마을길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이쪽에 들어오는 길 여기 진입로 이렇게 확보돼가지고 이렇게 넓습니다. 이렇게 돼갖고 이 부분 이렇게 되는데, 예,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따로 분리해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보다 조금 더 넓게 나가는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정확히 측량을 해야지만 정확하게 경계를 집을 수 있겠네요. 예. 자, 이쪽에 이제 도로가 있고, 이 산 뒤쪽으로 해서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고, 전용 도로 뒤쪽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을길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전봇대 보이시죠? 예, 전봇대랑 요 집 사이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 부분부터 이렇게 벌어집니다. 예, 국자 모양처럼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 넓은 부분 요래 있고, 여기 나무가 이렇게 다 있는 요 부분까지 포함입니다. 자, 들어오는 부분 쪽, 자, 도로가에서 이 부분, 예,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벌어져서 이렇게 돼서 한 이렇게 될 겁니다. 예, 방향하고 위치는 참 좋습니다. 예,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예, 볕은 계속 들어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제가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서 정확하게 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을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이시죠? 자, 여기 락가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갖고 이렇게 벌어져서 땅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하고도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위치도 좋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여러분들 길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의 구독도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